그의 존재로 인해 70ml 스크린을 작게 만드는 한 사람이 있다. 영화에서 그가 한 대사들이 그대로 우리 삶의 부분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가 바로 아미타 바찬이다. 영화 사트 힌디스탄이를 본 관객들 대부분은 끝장면에서 죽는 젊은 병사가 살아있는 전설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미타 바찬은 늘 하나의 현상으로서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였다. 큰 키에 이국적인 이미지, 그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으로 전례의 이미지를 가진 영웅의 역할을 한다. 코미디와 액션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그는 정직한 경찰과 고열한 범죄자의 상반되는 성격의 역할도 곧잘 자연스럽게 연기한다. 그는 늘 그가 연기한 역할에 대해 연기 이상의 것을 주곤 한다. 비록 그는 타고난 완벽주의자이지만 그는 새로운 것의 도전 정신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가 가수로 연기를 하면 온 나라는 그와 함께 노래하고 그가 TV 앵커가 되면 온 나라가 그를 보기 위해 자리를 뜨지 않는다. 아미타 바찬이 왜 밀레니엄의 맨으로 선정이 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아미타 바찬이야말로 참된 인도의 전설이다. 즐거움에 울부짖고 침묵으로 말을 하는 이 비정상적인 수수께의 소리는 무엇인가? 이것은 서양의 클래식이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사로잡는 우주적 에너지의 이 비범한 흐름을 뭐라 정의할 것인가? 오스카상 수상자 톰 블랙도 그의 선율에 가사를 붙여주었고 마이클 잭슨도 그가 작곡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빌려주었다. 안드리 로이드 베보와 쉐카르 카프루와의 국제협연에서도 천재 레음하는 진정 비교를 넘어선 경이라 할 수 있다. 영화의 음악은 하나입니다. 그것의 정서는 매우 강하고 언어나 카스트, 종교,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돈이나 별 볼 일 없는 것 때문에 작곡을 할 때면 난 세속적인 열정 때문에 곡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문적으로 작곡을 시작하고 나의 첫 영화 음악을 마쳤을 때 그것은 진실로 영적인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니 뮤직과 영화 음악이 아닌 일반 음악 앨범에 사인을 한 최초의 인도인이 되었다. 레흐만은 대지의 여신과 인도에게 헌정한 반데 마트람으로 세계를 매혹시켰다. 마하뚜제 살람이나 반데 마트람과 같이 거의 100여 년 된 노래의 리바이벌은 요즘의 젊은이나 외국 거주 인도인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이 인도인이라는 자각조차 일깨워 주었습니다. 작곡가, 가수, 사상가인 레흐만, 그는 참된 인도의 전설이다. 작가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작가가 그의 표현수단으로 시청각 자료를 선택했을 때 그는 그와 문명 사이에 놓인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뜻한다. 시인으로 기억해 주기를 희망하는 굴자르는 여전히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고 그것이 인간이 다른 것과 대별되는 특징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은 자르기만 하면 되지만 펜은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펜은 재단사의 바늘과 흡사합니다. 반면에 칼은 그가 사용하는 가위를 나타냅니다.
깨매는 바늘은 항상 자기가 쓰는 모자에 찔러듭니다. 반면에 그의 과인은 발끝에 놓아둡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항상 남아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서정시에서 사회적 문제를 다룬 심오한 글까지 느긋한 코미디에서부터 진지한 드라마에 걸쳐서 지난 40년간 굴자르의 창조적 재능은 한계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지출질 모르는 영감의 근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영감이란 삶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은 당신이 당신을 둘러싼 삶을 얼마나 의식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갔을 때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삶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모든 미풍의 손길도 당신에게는 묘한 흥분을 전달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정시인이자 작가, 감독인 굴자르는 인도에서 가장 다작의 작가이면서도 존경을 받는 창조적인 인물이다. 명문장가의 가장 큰 무기는 침묵이다. 그는 참된 인도의 전설이다. 인도 고전 음악을 완벽하게 닦고자 평생을 노력하여도 단지 광대한 바다의 물 한 방울을 만지는 것과 같다고 사람들은 말을 한다. 그러나 전설적인 마에스트로의 가문에서 5대째 그것을 이어받아 내려온다면 물 한 방울은 비록 바다는 되지 못하더라도 즐겁게 흐르는 시냇물이 되는데 일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에스트로의 영혼에서 신성의 축복으로 문화의 벽을 넘어 관객의 가슴에 스며드는 음악. 이것이야말로 우스타드 암자드 알리칸이 연주하는 사르도 소리가 청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일 것이다. 음악은 신이 주신 값진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소리와 더불어 태어납니다. 심장의 박동은 리듬을 표시합니다. 대화, 암송, 찬송, 노래 등은 음악의 부분입니다. 연주 전에 나는 늘 회교 사원이나 힌두 사원에 가는 것만큼의 신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연주를 할 때 나는 내가 마치 신의 얼굴을 보러 갈 때의 자세처럼 한없이 겸손하고 순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명인의 수상 리스트는 음악의 분야에 있어 명예의 당당한 카탈로그처럼 읽힌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보상은 그의 연주가 청중들과 함께 늘 창조하는 독특한 선율이다. 많은 명예 박사 학위와 수상 경력이 있는 오늘날에도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어느 날 나의 음악을 통하여 신의 절대적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는 당신의 축복과 은총을 필요로 합니다. 우스타드 암자드 알리 칸이야말로 한계를 모르는 천재이자 인도의 전설이다. 사람을 사로잡는 인도의 다양한 유산들 중 하나는 그녀의 다양한 고전 무용 형태일 것이다. 탄미가들은 보통 사람의 평생으로도 그것들 중 하나를 마스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격과는 별도로 무엇이 소날 만싱을 인도 고전 무용에 있어 가장 위대한 행위가로 만드는가, 그녀의 놀라운 재능 때문인가, 혹은 40여 년에 걸쳐 공연장에서 보여준 청중을 늘 매혹시키는 예술의 정열 때문인가. 춤과 삶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라자 춤의 왕인 시바는 우주적 춤의 상징입니다. 분자, 원자 등 모든 삶의 요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다시 아침까지 끊임없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대부분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춤꾼으로 나는 내 움직임과 몸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주 크거나 혹은 아주 작거나 하는 수준에서조차 춤과 삶은 하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가 마스터한 것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고전 무용 형태이다. 그녀의 끝없는 창조적 에너지는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 뛰어난 무용을 창조하였다. 학생과 스승으로서 그녀의 이중성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당신이 목표에 가까이 갈수록 그 여정은 점점 더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상승의 욕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해져야 합니다. 학생에서 스승 신분으로의 이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스승은 학생으로 어딘가에 남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도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녀를 아마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날만싱, 그녀야말로 참된 인도의 전설이다. 옥스퍼드와 하버드의 경건한 분위기를 생각해보라. 그곳의 어느 누구도 굶어 죽어가는 수백만 인구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전전긍긍해하지는 않으리라. 그러나 여기 각고의 노력으로 가난한 자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촉매제가 되고자 복지경제에 대한 이론을 개척한 사람이 있다. 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세심한 철학자이고 그리고 세계 빈부층의 강력한 대변자인 인도인 암리타 센이다. 센 교수는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노벨상으로 받은 수상 금액으로 재단을 세웠다. 인도 재단의 목표는 교육이었다. 이 재단의 세 가지 목표는 문맹률을 낮추고 학교 교육을 늘리면서 둘째는 최소한의 건강시설을 늘리고 마지막은 일반적인 불평등을 줄이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4년간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센 교수는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인도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오랜 기간을 옥스퍼드와 하버드에서 가르쳤습니다. 인도 시민권을 가지고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편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늘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당신은 늘 또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장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나라의 시민으로 남아있는 것, 나의 경우는 인도인데 그것이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센 교수야말로 가난한 자들의 대변인이며 살아있는 인도의 전설이다. 막대한 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중 비참한 가난함을 몸소 겪는 것과 같은 험난한 고통의 삶을 기꺼이 선택할 용기를 지닌 사람은 많지 않다. 역사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바와 암대로 알려진 무를리다르 데비다스와 같은 길을 걸었다. 그의 가장 큰 영감은 귀머거리와 나병 환자들로부터 왔다. 일종의 죄의식과 싸우면서 암대는 나병인들과 맹인, 고아, 그리고 억눌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되었다. 나는 문둥병자인 툴시람의 얼굴에서 아내, 아이들을 상상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끔찍한 문둥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상상해보라고, 그리고 만약 두려움이 내 삶을 에워싼다면 무엇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배만만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간디가 두려움 없는 구도자란 애정어린 호칭으로 불렀던 바바 암대는 가족과 함께 인도 전역에 걸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자족적이고 서로 협력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다. 인간은 손가락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자존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의 이념은 단체 사람들에게 가장 커다란 자존심을 세워주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전어모여서 오는 부름이 옵니다. 만약 당신이 듣고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 사람들이 아주 영광스럽게 알았던 당신의 삶, 이름, 명성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며 당신은 나의 삶은 욕망과 죽음 사이에 있었다고 단순한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눈에는 채워지지 않은 꿈과 가슴에서는 싸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던 바바 암대야말로 참된 인도의 전설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인도는 항상 농부들의 땀과 노고에 의지해온 농경사회였다. 수십 년 전까지도 농장조합은 환경 개선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녹색혁명이고 두 번째는 홍수작전이라 불리는 백색혁명이 그것이다. 15년 전 가난한 낙농업 농부들은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온 기계 엔지니어를 발견하였다. 그는 V. 꾸리엔 박사였는데 인도 구자라트주의 작은 마을 아난드에서 시작을 하였다. 그는 낙농업 협동조합 사람들에게 단체 협력의 위력을 가르쳐 주었다. 인도에서 힘이란 민중의 힘을 말합니다. 나와 같은 전문적인 경영가에 의해서 사용된 힘은 목적지향적이고 추진력이 있음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자신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홍수작전은 1970년도에 국가낙농발전원을 설립하면서 실제로 시작을 하였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체로 끌어들이면서 만들어 나갔다. 중간 상인을 없애고 현대 기술을 배우고 과학적 정신 자세를 발전시키면서 양질의 우유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려 나갔다. 오늘날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우유 생산국인데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미화를 시골 경제로부터 벌어들이고 있다.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할 때, 그들이 그들 수입이 몇 배나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당신은 약한 자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꾸리엔 박사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은 인도의 밀크맨이라 불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참된 인도의 전설이다. 얼마 전만 해도 인도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은 획기적인 과학발전의 범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낙후된 농경기술을 가진 나라로서 바라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이런 개념은 바뀌어졌는데, 그는 인도의 오래된 농업유산을 현대과학과 접목시키면서 오늘날 녹색혁명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한 장본인 스와미 나탄 박사였다. 과학 개념은 일반적이나 그것들의 적용은 한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상대적입니다. 이것이 나와 내 동료가 60년대 중반에 농부들에게 밀과 쌀의 다양한 품종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필수 농작물의 산출량은 헥타당 1.5톤의 빈약함에서 5톤이 넘는 양으로 증가를 하였다. 자연스럽게 이런 훌륭한 성취는 그에게 끊임없는 명예와 표창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스와미나탄 박사에게 있어 가장 큰 보람은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녹색혁명의 가장 큰 성취는 우리 농촌의 능력 범위 안에서 생겨난 낙관적 전망과 자신감의 생성입니다. 우리는 단기간에 밀과 쌀 그리고 다른 상품에서 세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수확하였습니다. 전반적 분위기는 절망의 그곳에서 커다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스와미나탄 박사야말로 대지의 참된 아들이자 참된 인도의 전설이다. 미술 비평가들은 훌륭한 작품을 만든 작가들에게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는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뛰어난 천재의 대부분이 실제로 어떤 특정 유파에 속하는 식으로 정해지는 반면, 단순한 정의로 개념을 내릴 수 없는 창조 범위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 한 명이 생동감 있고 유명하고 재능 있는 안젤리에 엘라 메논이다. 인도와 프랑스의 유명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젤리는 그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나갔다.
당신의 눈과 손이 예술학교에서 5년간 훈련되었다면 때때로 당신은 그것을 전부 잊어버려야 합니다.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영감과 자극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비평가들은 한 점의 그림이 천 마디 이상의 말을 한다고 한다. 당연스럽지만 어떠한 미사여구도 매논의 수수께끼 같은 천재성을 대변해 줄 수는 없다. 그녀는 미래의 젊은 미술가들을 위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였고 여러 장벽을 뛰어넘었다. 예술가와 예술에 관한 한 바야흐로 인도도 예술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술에 있어 위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인도에서 나오고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시각적인 아이디어는 확실히 인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대부분이 맥도날드화로 대변되는 미국화가 되어가는 반면 인도는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가장 생동감 있고 흥미있는 나라로 남아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대하고 다양한 모순들의 흥미로운 조합들이 영감에 대한 훌륭한 원천의 역할을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졸리의 엘라 메논, 그녀는 참된 인도의 전설이다. 그는 공산주의 정치가와 고아원 운영의 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그의 약혼녀와 데이트하러 네덜란드에 갔었고 여전히 결혼 후 20년 동안 빚을 지고 있다. 그는 $225의 투자로 소프트웨어 제국을 설립하였다. 인포시스 테크놀로지의 창시자이자 회장, 총 책임자인 나라얀 무르띠는 1억 1,500만 달러의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라얀 무르티를 진정한 인도의 전설로 만드는 것은 그의 성공담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선 공동체에 헌신을 하는 그의 독특한 인류에 관한 업적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동정심 많은 자본주의자라고 부르는 이성은 자본주의자이지만 가슴은 사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인포시스 사람들뿐 아니라 온 나라를 위해 기술 증진과 부를 창출하기 위해 인도인의 재능의 힘을 늘리는 것입니다. 1997년 인포시스 재단이 그의 부인 수다의 후원 아래 설립되었다. 3년 안에 이 재단은 병원과 고아원, 갱생센터, 학교, 과학센터 그리고 도서관 등을 설립하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모든 협력이란 그들 자신의 재산을 나눈다는 의미보다는 보다 더 커다란 맥락 속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포시스 재단은 사회의 평준안에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당신이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불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류의 실현자 나라얀 무르띠는 진정한 인도의 전설이다. 1998년 인도는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자신감 넘친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하였다. 이 획기적인 성취 뒤에는 이 작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치단바람이었다. 나는 자기 신뢰란 것을 기술 부정에 대한 면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값싸고 양질의 것이 이용 가능하다면 가서 그것을 취하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 누군가가 제재를 가하려 한다면 당신을 그것을 당신 스스로 극복해야 합니다. 핵 분야에 있어서 인도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오늘날 속도는 느려도 확실하게 국제기구들은 핵무기 사용 억제에 대한 인도의 확고한 위치를 인정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웃나라의 급격히 악화되는 안전환경 때문에 인도는 무장화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핵무기를 통한 상호 전쟁 억제입니다.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핵무기 보유를 통한 전쟁 억제 효과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가공할 위력을 가진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치단바람이 취중하고자 했던 또 다른 분야는 환경 친화적인 원자력 발전에 관한 것이었다. 주요 성취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2020년까지는 2만 메가와트의 원자력을 인도는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발전에 관한 선두 주자이며 인도 원자력 위원회 회장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원자력 연구소 중에 하나인 바바 원자력 연구소를 있게 한 장본인 치단바람이야말로 인도의 참된 신화이다.